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뇨병 얘기한다고 나는 암 환자인데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 뉴스타트에서는 그게 당뇨병이든 자가면역성병이든 그게 어떤 병이든 간에 관절염이든 다 무엇의 문제예요? 유전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뇨병 그러면 다 같이 유전자의 문제가 생긴 건데 암하고 다른 유전자일 뿐이지 결국 당뇨병이 치유될 수 있는 길이나 암이 치유될 수 있는 길이나 이거 다 뭐예요?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 면에서 모든 질병은 뉴스타트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다 똑같아요. 자, 당뇨병이란 병은 왜 뉴스타트로서 암도 낫고 당뇨병도 낫고 자가면역성 질병도 낫고 뭐 관절염도 낫고 왜 그러냐?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대한민국에 당뇨병이라는 병이 없었어요. 없었어.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당뇨병 환자가 쎄 별이었었는데 대한민국 없었어. 왜 그랬을까?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맨날 걸어다니니까. 그 당시 학교 가는데 뭐 어떤 애도 한 시간 걷고 두 시간 걷고. 그래서 그 당시는 학생들이 비만은 없어. 그런 건 볼 수가 없어. 요즘 애들이 왜 그렇게 비만해요? 비만한 애들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을 잘 안 태워. 왜?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차 타고 학교 가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소위 승용차, 자가용이란 게 없었으니까 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도 20분, 30분 걸려. 그래서 타고 내려가지고 또 목적지까지 가는데도 20, 30분 걸려. 그러니까 맨날 걷다가 하루가 다 가요. 그러니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왕성하게 많죠. 그러니, 당분을 어떻게, 당분이 있으면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뇨란 게 걸릴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당뇨병이란 병은 무슨 병이냐? 당이 뇨는 뭐예요? 소변으로 나오는 병이 당뇨병이다. 당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변으로 나왔으면 안 돼요. 그럼 왜 요즘은 이렇게 당뇨병 환자가 많나요? 대한민국에. 예. 그때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제가 의과대학 졸업할 때까지. 예. 세브란스 병원에서 당뇨병 환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내과 교수님들도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달라가지고 당뇨병에 안 걸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자, 우리가 요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포에 당과 산소를 배달해 주는 혈관은 무슨 혈관이다? 모세혈관이다. 그렇죠. 자, 모세혈관을 제가 하나 그리겠습니다. 모세혈관. 모세혈관을 크게 그리죠. 확대해서. 이게 모세혈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포들은 다 모세혈관에 접해있습니다. 세포. 요거는 세포핵, 염색체, 염색체, 각종 유전자들. 그리고 요게 미토콘드리아를 대표적으로 네 개만 그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세포가 이렇게 접혀있어요. 세포핵, 염색체,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돼. 자, 그런데, 자,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건 뭐예요? 뭐가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줘요? 네? 적혈구. 적혈구가, 이 적혈구가, 이 적혈구에서 산소를 흡수합니다. 산소. 네. 산소. 그래서 이 산소를 가져와서 이 세포에게 줘요. 그 이 산소는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네. 미토콘드리아에만 산소가 필요해요. 왜? 연소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네, 당을. 네. 그런데 이제 자, 그래서 산소는 우리가 O2라고 그죠? O2라는 이제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구조가 아주 작은 거죠. 그거는 그냥 이 모세혈관 벽 그리고 세포막을 그냥 이렇게 통과해서 공짜로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피 속에 녹아 있는 이 혈당. 이 혈당, 피 속에 있는 당분을 혈당이라고 그러죠. 혈당은 이 분자가 상당히 커요. 그 가지고 이렇게 세포막을 그냥 자유롭게 통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혈당 통과하는 통로가 있어. 그 통로가 통로에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닫힐 수도 있고 어떻게 열릴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이 열려야만 이 피 속에 있는 이 까만색 점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데 이 피 속에 있는 혈당이 너무 많아져서 소변에까지 당이 나오는 게 당뇨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경우에, 자,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거 보시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피 속에 혈당이 너무 많아지겠소? 문이 닫혀 있을 때예요. 그 문이 안 열릴 때. 그래서 아주 쉽게 당뇨병이 어떤 병이냐 그러면 저 문이 안 열리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이 왜 안 열리냐? 아시겠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이 문이 잘 안 열려. 자, 그러면 문이 어떻게 닫힌 문이 잘 안 열려? 그 말은 유전자로 치면
유전자 꺼져가지고 잘 뭐예요? 안 켜진다는 말하고 좀 비슷한 말인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문이 문이 일단 닫혔을 때 어떻게 하면 문이 열리냐 그거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문이 세포 하나에 문이 당이 통과하는 그 통로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도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 엘리베이터하고 꼭 같아요.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거. 그렇죠? 엘리베이터로 여러분 문을 아무리 막 당겨봐야 열려요? 어떻게 해야 돼? 그 스위치를 탁 눌러주면 저절로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돼 있어, 우리 세포도. 그래서 여기 스위치가 딱 붙어있어요. 문 바로 옆에. 스위치. 예. 네. 요 스위치를 꼭 눌러주면 문이 쫙 열려. 그럼 혈당이 샥 들어가. 그러면 당뇨병 무슨 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알려면 저 스위치를 뭐가 와서 누르냐? 이거부터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췌장에 췌장 세포 속에 어떤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인슐린을 생산해서 피 속으로 보내요. 인슐린. 그래서 이 인슐린이 이 스위치를 꼭 눌러주면 그때 문이 쫙 열려. 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의사들이 이야 당뇨병은 무슨 병이구나? 인슐린이 부족한 병이구나. 그래서 당뇨병의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겠구나? 췌장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당뇨병 환자 혈당이 너무 올라가면 병원에 가면 무슨 주사 놔줘요? 인슐린 주사 놔줘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병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런 결론을 낼 때는 그 의학이 아직도 조금 덜 발달해가지고 어떤 환자의 췌장이 하루 24시간 안에 얼마만큼의 인슐린을 생산하는지 그걸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의학 기술이 발달되면서 각 환자들의 24시간 만에 생산할 수 있는 인슐린 양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당뇨병 환자 인슐린 생산량을 측정하고 건강한 사람들 인슐린 생산량을 측정해 보니까 똑같아.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부족하게 생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을 생산해서 이 인슐린이 가서 스위치를 눌러주고 있어. 그래서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잘 생산해서 스위치를 눌러주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안 열리는 병이란 것을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당뇨병 환자는 알고 보니까 그러나 이 문이 안 열릴 때 당뇨병 환자에게 자기가 생산하는 정상적인 양의 인슐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안 열리는데 거기다가 또 의사 선생님들이 인슐린 주사를 어떻게 왕창 놔주면 그때는 문이 또 잠깐 열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돼서요? 아하, 당뇨병이라는 것은 스위치가 둔해진 병이다. 그러니까 눌러서 문을 열려면 어떻게? 인슐린이 어떻게?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 스위치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둔하게 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상적인 인슐린이 와서 누르면 문이 잘 열렸는데 이제는 문을 열려면 인슐린이 두 배 내지 세 배가 더 필요한 사람이 돼버렸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스위치가 어떻게 인슐린에 대하여 예민도가 어떻게 떨어졌다 이게. 그래가지고 또 이제 골치가 아프게 됐어요. 가만히 있자. 그러면 이 스위치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저 스위치가 어떻게 됐길래 당뇨병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인슐린에 대하여 반응하는 예민도가 떨어져서 그렇게 둔해지게 됐느냐. 이것을 이제 알아야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주 열심히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인슐린 자체, 췌장 자체 문제는 뭐예요? 별로 없어. 없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스위치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 스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래서 연구의 연구를 드디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당뇨병 환자들의 스위치가 둔해진 이유가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기에 덮개가 딱 덮여 있는 거예요. 스위치에. 그러니까 인슐린이 더 많이 가죠. 더 어떻게 세게 눌러줘야 문이 열리도록 돼버린 거야. 자, 그러면 이 덮개를 이제 과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레지스틴이라고 부릅니다. 레지스틴. 레지스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항. 그러니까 인슐린을 저항하는 그런 덮개. 그 레지스틴 하면 IN은 인슐린을 대표. 그래서 인슐린을 저항하는 물질이 생산이 됐다. 막 그런데 막 뉴스타트는 막 덮개라고 합시다. 그래, 더 쉽지, 그렇죠? 그래서 이 덮개가 왜 생산되었냐 하고 알고 보니까, 이 안에 덮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이 덮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덮개를 만드는 유전자가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다 꺼져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덮개를 만드는 이 유전자가 켜져 가지고 이 덮개를 만들어서 스위치를 이렇게 덮어 놓으니까 인슐 문이 잘 안 열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을 더 많이 공급해 줘야만 그제서야 문이 찔끔 열리는 그래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 덮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적당히 생산해서 스위치를 눌러주면 문이 살짝 활짝 잘 열리다가 무엇 때문에 저 덮개가 생겨가지고 스위치를 덮고 있는지 그거를 아는 것이 당뇨병의 진짜 원인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문제든지 진짜 원인을 알게 되면 그걸 고칠 수 있어. 그렇죠? 그 원인만 처리가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 문이 잘 열려 가지고 당분이 잘 들어왔다. 당분이 들어왔고 당분이 들어. 그리고 이제 산소도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왔다. 자, 여러분 주차장에 주차해 놓으신 그 여러분 자동차 엔진 안에 지금 기름 있게 없게 있어요. 산소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 생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 왜? 시동이 꺼져 있어. 여러분 시동을 꺼버렸어. 그래서 이제 어디 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차 타고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시동을 걸어줘야 그때 이제 비로소 기름이 엔진에 있는 기름이 산소와 함께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를 시동을 건다는 것은 결국은 엔진에 와 있는 기름을 어떻게 태우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시동을 여러분이 탁 요즘 뭐 이렇게 누르면 되더라고요. 그렇죠? 탁 누르면 시동이 탁 걸려요. 그 시동이 걸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아주 쉽죠, 뭐. 여러분, 남자들 담배 필 때 라이터 안에 그 뭐예요? 휘발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산소는 공기 중에 있어. 그런데 뭐 해주면 불이 붙어? 이렇게 해주면. 왜 이렇게 해주면 불 붙어요? 불꽃이? 예, 네, 점화하는 불꽃이 반짝하면 이제 기름이 나와서 팍 하고 불이 붙죠. 그렇죠? 그 원래와 똑같아요. 결국은 이제 라이터 담배 피우려고 착 이렇게 하면 그 불꽃이 치치치 하고 올라올 때 그때 이제 불 붙는 것처럼 그거를 뭐라고 해요? 전기 기구에서는 그걸 스파크라고 그래. 스파크가 번쩍.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차 시동을 탁 걸라고 이거를 탁 눌러주는 순간에 엔진에서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스파크가 전기 플러스면 치치치치 하고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는 그 스파크 시동함 걸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 1분에 몇 번씩 1초에 몇 번씩 스파크는 그래서 한번 시동 걸어놓으면 끌 때까지 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 그래서 그러니까 엔진 안에서 휘발유가 어떻게 계속 팍팍팍팍팍팍팍 타고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도 이 세포라는 자동차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게 돼 있어. 스파크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있어요? 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 스파크라는 것은 아주 순간적으로 치치치칵 하는 그 특별한 주파수예요. 아시겠죠? 그 특별한 주파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네. 이제 그 스파크가
제일 잘 안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아이고, 지겨워. 어, 하루가 왜 이렇게 안 가냐. 아이고, 지겨워. 여러분, 비행기 타고 미국 갈 때, 보면, 이제, 이 정도 되면 한 2시간 지났겠지 하고 보면, 15분밖에 안 지났어. 이제 그, 여러분, 지겹다. 라는 게 건강에 아주 안 좋아요. 아시겠죠? 지겨움은 왜 건강에 안 좋을까? 아무, 지겹다는 말은 아무런 뜻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할 것도 없고, 뭐, 그냥,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도 어떻게 되면 안 지겹게 갈 수 있어요. 재미있는 책 보고, 이야. 그래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책을 읽고, 요즘은 뭐 비행기 안에서도 영화도 볼 수 있고, 강의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가면 언제 가는지 몰라. 그래서, 어떤 뜻이 계속 들어와야 돼, 사람에게는. 근데, 비행기 타고 있는 시간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뭐 생각해 볼 것도 없고, 그러면 지겨워. 그러면, 여러분, 그럼 스파크가 없어. 그러면, 당분도 잘 타지도 않고. 그래서, 어떨 때 스파크가 제일 강해져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예. 네. 이야, 그렇게 했네. 그리고 이제 또 뭐예요? 운동할 때. 예. 네. 그리고, 이야, 오늘 날씨 좋다. 예. 네. 그러니까, 스파크가 제일 잘 일어나는 생활이 뉴 스타트다. 이 말이야. 네. 네. 그렇죠. 예. 네. 뉴스타트 하고 있으면 하루가 어떻게 가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투병 생활이 지겨우면 그거는 투병에 이길 수 없어요. 항상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가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보람 있는 하루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스파크가 잘 생겨요. 그래서 아름답다, 감사하다, 이야, 이런 걸 깨달았어. 너무너무 기쁘다. 이럴 때 이제 스파크가 왕성하게 일어나면 당분이 잘 타요. 그러니까 지겨움은 당분이 잘 타지를 않는다. 또, 지겨울 때보다 더 잘 안 타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억장이 무너질 때야. 그럼 스파크 꺼져버려요. 그래서 스파크가 완전히 꺼져버리면 어떡해? 쓰러진다니까. 그래서 이 스파크가 중요한 거야. 우리에게. 그래서 그 스파크를 일으켜주는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당분을 태울 수 있는 스파크로 착 조정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치치치 해주는 것이 바로 생기야. 그래서 생기를 잘 받으면 스파크가 잘 일어나고, 그런데 그 생기의 반대쪽에서 기가 어떻게 막히면 스파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뇨에 걸려가지고 아무리 뭐 약을 잘 쓰고 뭐 그러고 있더라도 기가 막힐 일이 생기면 혈당이 조절이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약 먹어도 혈당 조절이 안 돼. 예. 그래서 결국
혹은 이 당뇨병도 결국 뭐가 제일 중요해? 생기가 제일 중요하다. 모든 질병에서.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공부를 해볼수록 뉴스타트밖에는 없다 이거야, 아시겠죠? 아니 공부를 해볼수록. 그래서 여기 스파크. 그 이거는 생기다. 그 생기를 막는 일이 발생하면 기가 막히는 일이 발생하면 그래서 스트레스를 자꾸 받고 하면 생기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분이 탈 수가 없어. 그래서 당분을 못 태우면 결국 문을 안 엽니다. 왜? 당분 태워지도 않는 당분을 어떻게 세포가 계속 그 당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문을 닫고 그래 가지고 이제 문을 열 수가 없게 되면 그 스위치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 스위치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스위치의 그 구조를 단백질 구조를 보호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게 돼? 덮개가 필요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덮개 유전자가 필요하니까 이게 켜져 가지고 덮개를 만들어서 이걸 덮어 주는 거야. 그다음 그래서 이 스파크가 생기지 않을 때 또는 기가 막힐 때 결국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이제 덮개가 생기는 것은 생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생길 필요가 있지. 자,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 즉 이 덮개가 생산돼서 스위치를 덮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결국 뭐예요?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다. 그래서 1번 스트레스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 운동 안 할 때. 운동을 안 해. 이제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다가 보면 점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죠.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면 조금만 운동해도 피곤해. 그러니까 운동을 자꾸 깊이 하게 돼. 그래서 운동을 안 하는 시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운동할 수가 없게 돼. 왜? 너무 힘들어, 운동한다는 게. 계단 올라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운동이 부족해지면,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어떻게? 뚝뚝 줄어들기 시작하고, 또 운동을 안 하니까,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운동 부족된 삶을 살면 문이 열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문을 열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문을 열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게 돼? 덮개가 필요하게 돼. 자, 이렇게 탁탁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자, 생기가 부족하면 당뇨병이 생긴다. 운동이 부족하면 당뇨병이 생긴다. 확실해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고 하면, 산소 공급이 부족할 때도 그렇습니다. 산소 공급이 부족할 때도 문을 열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요?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문을 열어서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와도 산소가 충분히 안 들어오면 스파크가 와서 태우려고 해도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안 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산소가 부족하게? 네. 자, 산소가 부족한 경우. 물론 운동 부족도 산소 부족을 초래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식생활 면에서 이 산소 부족이 부족을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는 것이 지금 모세혈관이 크.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운동도 안 하고 자꾸 기름기 많은 음식 삼겹살이나 이런 걸 처먹고 있으면 이 모세혈관이 자꾸 줄어들어 버려요. 이런 것들 점점 없어져요. 이제 이렇게 모세혈관이 없어지면 산소 공급도 세포에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현상을 이제 혈액 순환이 나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세혈관은 아주 직경이 좁아가지고 뭐 한 개가 통과할 직경이에요? 이 적혈구 한 개 정도가 통과할 직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모세혈관의 직경이 요 정도면 요게 적혈구야. 이 적혈구 한 개만이 통과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삼겹살을 먹었다. 특히 그 튀긴 음식을 많이 먹었다. 이렇게 되면 그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그 기름기가 피 속에 많아지면 피가 어떻게 될까? 끈적끈적해집니다. 끈적끈적해지면 적혈구들도 표면이 끈적끈적하게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렇게 돼요. 적혈구들이 이렇게 서로가 붙어가지고 서로가 붙어버리면 이 적혈구 한 개만 통과할 수 있는 이 직경의 모세혈관을 이렇게 서로 엉겨 붙은 적혈구들이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혈관의 곳곳이 막혀요. 그래서 이 막힌 현상이 계속되면 결국 그 모세혈관은 자꾸 없어져요. 그러니까 피가 맑아야 돼. 피가 맑아야 된다는 말은 고지방 식사를 하지를 뭐예요?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지를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때문이고 운동 부족 때문에도 문이 열려야 될 필요가 없어지고 무슨 식사를 할 때? 고지방 식사를 할 때. 고지방 식사를 할 때도 이 고지방 식사 때문에 뭐가 미토콘드리아에 충분히 공급될 수 없다? 없어졌다? 산소가. 그 산소가 부족하면 스파크가 와도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탈 수가 없고 당분이 안 타면 에너지 생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1960년도에 한국에 한국 사람이 당뇨병에 걸릴 수가 없어요. 맨날 걷잖아요. 운동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걷는 시간이 길어지면 스트레스도 별로 없어. 어떤 시간이 많아지면 스트레스가 많아져요. 통화하고 문자할 때 스트레스잖아요. 운동을 안 해. 이거 하다가 스트레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요. 그때 제가 의과대학 이제 뭐 1학년, 2학년 이런 때인데, 여러분, 요즘은 뭐 고깃집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서울 시내에 한일관이라는 음식점이 생겼어. 한일관. 그게 종로 2강가, 그, 어디에요. 거기 가면 그때 이제 그 숯불, 그 불고기 판이 생겨가지고, 이야. 한일관에 갈 일이 1년에 한두 번? 세 번? 언제 한일관 간다 그러면 막 천국 가는 기분이야. 한일관 가는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그 이제 친척들 간에 무슨 모임을 해가지고 와, 그때 이제 뭐 고기를 워낙 못 먹어가지고 단백질이 부족한 때죠. 그러니까 이 고기가 뭐 얼마나 맛있고 그런지. 예. 그러니까 그때는 기름기 있는 음식을, 그때는요, 참기름도 참 조금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이 뭐 슈퍼에 가면 참기름 무슨 기름 무슨 기름 뭐 병만 들고 오면 되지.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때는 동네 곳곳에 기름 짜는 집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상구야 참기름 좀 사와라. 그러면 우리 집에 참기름병이 있어. 사이다병.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들고 가요. 그때는 병도 잘 없었기 때문에. 그거 들고 가서 참기름 쫙 부어주면 그 참기름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딱 부어주면 이제 뚜껑 닫기 전에 그 참기름 맛이 끝내주는 거야. 그만큼 기름 섭취도 적었고. 그러니 당뇨병 걸릴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1970년대가 지나고 80년이 들어오면서 이제 승용차도 타고 다니게 되고 운동량이 적어지고 삼겹살이란 거 이런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회생활이 스트레스. 여러분 그때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직장에 댕길 때 별로 스트레스가 없었어. 왜 지금은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아요? 경쟁. 무한 경쟁.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차 잘못하면 당뇨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뉴 스타트 생활을 꼼꼼하게 착실하게 해야 돼요. 운동 규칙적으로 하고, 운동하면서 심호흡하고, 운동하면서 심호흡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숨을 그냥 한 번씩 내쉬고 한 번씩 들이쉬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칙푹 하지 말고 칙칙푹푹
한번 내쉴 거를 어떻게 몇 번 내쉬라? 이렇게 숨을 깊이 쉬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돼요. 여자들에게는 좀 어려워요. 왜? 이게 수다들 떨어야 돼. 숨 쉴 시간이 없어. 그런데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오래 살거든. 그건 왜 그럴까요? 남자들의, 우리 한국 남자들이 뭐 평균적으로 여자들보다 체격이 크고 강해. 어느 나라나 되게 다 그렇지만. 그런데 온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남자들이 체격이 크고 강한데도 불구하고, 체격이 작고 약한 여자들보다 평균 수명이 어떻게? 8년, 10년, 12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여자의 삶은 사랑 중심의 삶입니다. 남자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바빠가지고, 그, 아기를 낳아놓고도, 자녀를 낳아놓고도, 볼 시간이 있어 없어. 근데 이제 엄마는 집에서 어떻게 아기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응? 이런 시간이 많잖아요. 기저귀 갈고, 목욕도 시키고, 응? 아빠는 아들 고추도 볼 시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또 엄마들은 또 뭐예요? 아, 꽃 보고도 이쁘다 그러고 진선미에 대해 진선미로부터 이 생기를 받을 시간이고 남자 사회는 치열한 뭐예요? 경쟁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되고 그리고 남자들 사회도 서열이야 그렇죠? 그래서 참 남자가 불쌍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남자들은 유전자 꺼질 시간이 아주 많고 여자들은 그래도 어떻게 아 아기 낳아서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밥 먹이면 또 잘 받아 먹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기 밥 잘 먹는다 또 까꿍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너무 진선미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너무 멀어져서 살고 있고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체격적으로는 약할지라도 훨씬 유전자 꺼지는 일은 남자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자 이제 당뇨병 다 이해했죠? 그렇죠? 그러면 당뇨병 나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그, 어물어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뉴 자로 시작하면 돼. 뉴 스타트 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 다 해결돼.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여러분, 뉴 스타트를 참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져.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듣고도 왜 이렇게 결심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 가끔 강의를 들으면서 야 내가 자꾸 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아이고 뭐 짜증이 자꾸 나는데 어떡해. 아니 난 못해. 이제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뉴스타트를 자꾸 해야지. 그래, 좋았어. 내가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점점 발전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제자리 걸음. 그래서 이제 이게 신날 것도 하나도 없어. 뉴스타트 할 일 생각하면 골치만 아프고. 이렇게 되면 그거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탁 고쳐먹어야 돼요. 좋다. 내가 지금까지 살던 것보다 어떻게, 내가 정말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자.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어떻게, 한번 실천을 옮겨보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조금씩 조금씩 해보면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쌓여요. 네. 그 부부 사이에 옛날에는 이런 아름다운 순간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무조건적 사랑을 해보자. 이렇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순간이 돼. 아시겠죠? 여기 짤막한 거 한 개만 하고 끝나죠. 저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는 강의도 많이 들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남들보다는 어떻게 그 성경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무조건적이며 아름다운가를 더 깊이 어떻게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될 입장에서 항상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 항상 뭐를 봐도 항상 여기서는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었어. 그래서 한순간도 그냥 맹탕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매 순간마다 내가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현실과 조금 어떻게, 거리가 조금 있는 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소변 보러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러면 나올 때 화장실 불을 안 끄는 성질이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은 그런 거에 아주 철저해.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과거 그 직업이 교사였어. 근데 교사라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항상 가르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훈육, 교육하고. 그런데 이제 교사들 중에서도 제일 잔소리를 많이 해야 될 교사가 훈육주임이에요. 그 우리 집 사람은 훈육주임 출신이야. 제가 이제 내년이면 80인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19살 차이거든요. 그런데 요, 19살 어린 요 마누라가, 19살 많은 남편을 자꾸 훈육을 한다고.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불 한 번 안 끈 게 들키면, 야단을 맞아요. 당신 그러다가 이제 전기세 얘기도 하고, 오늘 이번 한 달에 전기세 나온 게 얼마인 줄 알아요? 나는 전기세가 얼마 나온 줄 알기도 싫은데. 내가 전기세 많이 내려고 불 안 끄고 안 끈 거 아니거든. 소변 보면서 심오한 진리를 생각하다가 그렇게 됐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집 사람은
당신 소변 볼 때마다 전기세를 아주 잘 생각을 하는 얘기인데, 뭐 전기세, 이제 제 생각에 전기세야 뭐 조금 덜 내든 내가 지금 뭐예요? 아, 이 지금 생각하는 게 중요해. 그런데 그 불을 안 끈다는 것이 우리 집 사람한테는 스트레스가 많이 돼. 왜? 우리 집 사람은 실제로 이 센터 살림을 살잖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까다롭게 걱정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저는 막 이 살림에 대해서 이런 행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그냥 그거하고는 이제 그래서 나는 중요한 것만 해야 돼. 이제 이런 중인. 그런데 가만히 보면 생각을 해보니까 불을 좀 착실히 꺼야 되겠어. 꺼야 되겠어. 그런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이 필요하면요, 물이 필요한 때가 되면 물 생각이 탁 나야 그게 정상이에요. 이제 그게 뭐냐면 내 몸에 물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상구야 물 마실 시간 된 것 같다라고 이런 사인이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참 잘해요, 제가. 이 물 마시는데 내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그저 그게 완전히 습관화가 돼서 물 마시는 거 그러는 일은 없어.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려면 내가 불을 매번 꺼야 되겠다. 물 마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를 이렇게 사인을 탁탁 주시는 것이 영적 에너지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상구야, 너 목마르지? 물 마실 때가 된 거거든.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것이 몸에 착 배어요. 일부러 뭐, 물 마실 시간, 뭐, 착착 써가지고 그거 안 봐도, 그냥 자동적으로 물 마실, 그 뉴 스타트를 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뉴 스타트 정말 잘 하고 있냐, 잘 못 하고 있냐는, 이 물 마시는 습관을 보면 알아요. 그 물이라는 것에 대해 신경을 안 써도, 내가 보면 착착착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자연히 물이 마시고 싶어지고 이제 그렇게 저 뒤에 저 아줌마처럼 예, 늘서 잘해요. 점점 건강해져 가고 있어. 점점 젊어지고 있고 이뻐지고 있고 그래요. 올 때마다 제가 놀라는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똥 누면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자꾸 불 끄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유전자 자꾸 내가 우리 집사람 유전자 꺼버리는 게 되잖아. 끄면 집사람이 아프면 안 돼. 그래서 가만 보니까 물 마시는 만큼 화장실 불 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는 화장실 불 끄는 거 자꾸 잊어버리는데 지금부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사인을 탁탁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무조건 화장실에 들어가면 잠시, 뭐예요? 하나님, 사인 주세요. 그 정도로 뭐가 있어야 돼? 선택이 있어야 돼. 그 정도로 내가
성의가 있어야 돼. 또 성의는 사랑이에요. 우리 집사람 유전자 안 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랑이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니까 틀림없이 끄더라고. 그래서 이제 불을 착착착 끄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불 한 번도 켜놓은 채로 화장실을 나선 적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스트레스를 안 받은 거야. 그 다른 데에서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데 남편까지 불 안 꺼가지고 스트레스 주면 되나요? 그래서 잘한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잊어버렸어. 제가 이제 화장실 나와서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있는데 딱 한 10분 후에 우리 집 사람이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불 안 껐어. 야, 오늘 이제 혼나겠구나. 또 일장 연설을 듣고 지금 야. 그리고 이제 각오하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가 끄고 나와서 저한테 아무 소리 안 해요. 와, 그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가지고 그 아무 소리 안 하니까, 훈육을 안 하니까 앞으로 더 잘 끄고 싶더라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제가 잘 끄게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집사람이 제가 책 보고 이제 타고 와서, 그래서 여보, 당신 요즘 불 꼭꼭 끄대. 나 스트레스 안 받게 하려고 그랬지. 너무너무 고마워. 그게 참으로 아름다운 순간이었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상대방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야 돼. 하면 놀랍게 아름다운 순간들이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순간들이 생겨요. 아시겠죠? 그때 이제 그런 맛이 산맛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 순간들이 이제, 네. 그래서 요즘은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불 맨날 잘 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아주 그 무조건적 사랑을, 예. 아, 그 좀 잔소리 안 하면, 그 뭐 전기세 얼마 나간다고. 이렇게 하면 아주 더러워져요. 그래서 항상 누구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상대방 중심적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 중심적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것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어. 왜? 그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것은 이기심이요. 그것은 상대방을 부려먹고 싶어하는 뭐예요? 욕심이야. 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상대방 중심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이 실천에 한번 옮겨보자. 그러면 사는 게 새로운 맛이나.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시면서 그런 것을 이제 새로운 맛을 느끼면, 야,
이것이 바로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의 진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